세계 시장을 독점한 대한민국 K9 자주포에 황금색 날개가 달렸습니다. 바로 풍산에서 개발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그 주인공인데요. 막강한 포탄 생산 능력에 이어 세계 포탄 기술력 1위의 위용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떨친 것이죠. 사실 현대전에서 포병 무기는 철진한 재래식 무기라 평가받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전투는 구식 포병전 위주로 펼쳐졌고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우크라이나는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말이 100만 발이지 미국이 4년 최대 10년치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밀어준 것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포탄 예비량은 바닥을 보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풍산이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산은 포탄 재고와 생산 물량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국을 앞서라는 면모를 갖게 된 것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이 수직 상승됐습니다. 전술의 뜻 풍산의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덕분인데요.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로 기존에 사용하던 K307HEBB 포탄의 사거리가 40km임을 감안하면 무려 150% 이상 향상된 셈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K315H1의 포탄과 비교해도 5km 이상 향상된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군에서 요구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한 상태일 뿐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하나의 포탄의 BB 방식과 랩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선 포탄의 네이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이 운용 중인 자주포 포탄 K307이나 K315는 모두 앞에 H1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 익스플로시브, 즉 문자 그대로 높은 폭발성 또는 많은 화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고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폭갱을 형성할 수 있는 이중 폭발물 같은 고성능 폭약을 자기약으로 충전한 모든 부류의 폭탄이나 탄약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에겐 고화력 폭발물이란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속 3에서 9km 이상의 엄청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화약과 다르게 전용 신관이나 기폭 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들어서고 포병에게 원하는 전투 수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한계도 뚜렷해졌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M107H 포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고작 18km 내외로 방열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포병으로서는 짧게만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EBB 포탄, 이른바 항력 감소 고폭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후방에는 진공이 생기면서 상당한 항력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카에 스포일러가 달린 것도 이 후방에 생기는 진공과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요. 반면 포탄의 경우 스포일러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탄에서 발생하는 항력의 50에서 60%는 포탄 후방의 평평한 부분, 즉 탄저부에서 발생하는데요.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 항력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사거리를 50에서 60% 향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획기적인 방법이 BB포탄입니다. 탄저부에 항력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탄저부에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곳을 메우려 주변의 공기가 모이고 이로 인해 뒤로 잡아끄는 힘, 다시 말해 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탄저부의 빈 공간을 메워주기만 하면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B포탄은 포탄 바닥에 가스를 방출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가스가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메꾸면서 공기가 모여들 공간을 차단합니다. 물이 가득 찬 대야에 컵을 거꾸로 들고 쑤셔박으면 내부의 공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블리드, 사물의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BB 방식을 이용해 정말로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HEBB인데요.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최초의 155mm 자주포탄인 K307은 고폭의 항력 감소 추진 방식의 포탄으로 사거리 40km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확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기본 개념부터가 조금 틀립니다. 만약 가스를 방출할 기술이 있다면 항력을 감소시킬 게 아니라 진짜 로켓을 따라 추진력을 발생시켜버리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포탄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K-31H 레포탄으로 55km의 사거리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인데요. 그러나 레포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H-22포탄의 경우 일반적인 H-포탄보다 약 1.5에서 2배가량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레포탄은 고가라고 알려진 H-22보다 훨씬 비쌉니다. 물론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로켓을 달았으니 생산 코스트야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과 풍산에서는 K-31호의 생산 단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야포부심 가득한 포방부, 우리나라 국방부가 고작 11만 4천 발 정도만 도입한 걸 보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1,300여 문에 KO-15 A1까지 더하면 155mm 규격의 자주포만 약 3천 문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11만 발이라는 비축량은 전시 상황이면 2에서 3일 만에 모두 소진할 수 있는 적은 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300문의 야포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군이 한 달 만에 평균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소비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풍산의 K-31호의 생산 수량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비축량뿐이 아닙니다. 레포탄은 강력한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 패턴이나 점화 순간에 따라 탄저 부의 진공이 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명중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탄저 부에 로켓을 탑재하다 보니 자격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155mm 레포탄인 M-549A1의 경우 TNT 약 6.6kg 분량에 자격이 충전되는 반면 일반고 폭탄인 M-795의 경우 TNT 10.8kg 분량에 자격이 충전됩니다. 레포탄이 사거리에 이점이 있다곤 하지만 M-549A1과 M-795의 단순 비교 시 7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고 폭탄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병 전력에 있어 사거리의 중요성입니다. 포병에게 사거리는 전투력과 같은 의미이며 생존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거리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전투 면적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습 위험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포란 어디까지나 야포에 엔진과 바퀴를 단 무기체계일 뿐 두꺼운 철갑을들은 전차나 장갑차와는 방어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도 장갑 두께는 35mm로 기껏해야 전방위 14.5mm 기관총탄 방어가 한계입니다. 이쯤이면 10m 떨어진 152mm 고폭탄의 폭발에 승무원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동에는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적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화력과 생존 가능성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교리는 개정과 동시에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데 맞춰져 있으니 결국 사거리와 명중률, 파괴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는 포탄이 진짜 명품 포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풍산이 BB포탄의 항력 감소 방식과 레포탄의 로켓 추진 방식을 적용해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는 데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고의 시간 동안 개발에 전념한 풍산도 대단하지만 일찌감치 한국산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 과정을 눈여겨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 성공 소식에 바로 현지 탄약 생산 공장을 제의해왔습니다. 물론 풍산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사거리 연장탄의 미래 가치를 감안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방산공장 건설의 최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까지 포탄 비축분이 동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난 6월과 7월 군사물자 생산에 10억 유로를 투입했지만 언제쯤 전쟁 전 비축 물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만 670문을 도입했는데 정장여기에 쓸 포탄이 없어 애가 타는데 오히려 남부 유럽 쪽은 당장 지출이 부담되어 일단 판세를 관망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폴란드에게 대한민국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계 최고의 포탄 기술력은 물론 생산 능력까지 더구나 대한민국의 텅스텐 탄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에 의해서 알 수 있듯 특수강 관련 재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과 합작 공장만 완공한다면 구조적 개량 없이 자국 전차의 화력을 올리고 싶은 나토 소속 국가들의 수요까지 모두 폴란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것인데요. 방산 생산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유럽의 경향을 봤을 때 지금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시장 독점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고 생산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